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 사항과 함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 통보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로 닥쳐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난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도 진심으로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회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과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이 이렇게 허약해진 까닭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중, 삼중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그리고 금융 환경이 근본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울 수 없는데도 이 정권은 이에 대한 해답은 끝내 외면하고 있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대기업까지 지불 능력이 천양지차인데도 획일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좁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체계부터 뜯어 고쳐야 하고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산입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45% 가까이 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 해외 투자는 무려 140%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최악인데 줄어야 될 해외 투자는 오히려 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45%나 줄었고
제조업 분야는 75%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10.8% 줄었습니다. 세금과 준조세는 갈수록 치솟고 규제는 더 강화되는데 임금은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편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부추기고 있으니 기업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내놓은 보고서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 대기업 신용도의 부정적 흐름을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까지 낮췄습니다. S&P는 글로벌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은 동시에 탈원전을 비롯한 규제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등급 하락 요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하루속히 성장 궤도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우리 당의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이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또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확실한 정책 대안을 토대로 해서 이 정권이 경제 정책을 전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경제 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번